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학은 대부분 학창시절에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외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학교 때 배운 수학 다 잊어먹었지만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모르시고 평생 잘 사셨는데 왜 나는 이걸 배워야 되나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게 뭐예요일지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우버가 곧 그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우버의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기술의 삼성인데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근데 이 우버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물론 자율주행 연구도 하고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 우버의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단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 거리와 시간, 요 디맨드 이런 걸 감안해서 프라이싱을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단한 기술력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이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이 빠른 시간에 만들어냈나,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뭐지? 예. 뭐 에어비앤비 우리 인터넷으로, 예전에도 다 인터넷으로 우리 저 호텔 예약하고 다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다르죠? 지금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약 15% 정도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의 창업자가 창업자가 지금 세계 그 부자 순위 탑5에 듭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인데. 근데 옷 팔아 가지고 그냥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세계 탑5 부자가 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 만들었지?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기술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기술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물류 창고에. 그 한 대에 한 5만 달러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3만 대 이상에 다니니까 아마존은 자기네 그 물류 창고에 있는 로봇에만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키바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걸 아마존이 써보다가 너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예 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존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로봇 기술이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로봇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저 회사는 왜 그렇게 성공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기술이 아닌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지? 뭘까?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버를 예를 든다면, 우버가 대단한 기술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버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여러 이유로 또 버클리라고 하는 우버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세계적인 수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MSRI라는. 이제 그 연구소에 제가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우버가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부르면 그냥 순식간에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 보유 대수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주부가 장보러 갈 때도 집에서 차고 열고 시동 걸어서 빼는 시간에 우버 부르면 오거든요. 이 시간대별 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수요를 미리 그 시간에 어디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차를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줄어서 길거리에 차가 덜 다녀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운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납니다. 그러니까 차 보험료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의 산업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의 산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동차 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안 날 거니까. 이미 그 조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가요. 우버가 많이 퍼져 있는 도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는 기술력으로 승부한 회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길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차 그 보유의 어떤 그 코스트가 올라가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는데 새로운 걸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기술과 지식을 잘 연결해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그 빨리 성공하는 나라와 좀 더디게 성공하는 나라의 차이는 어쩌면 문제 해결 인프라를 누가 더 잘 구축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잘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자이라서 수학자는 그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기 연구실 속에서의 수학이 아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인프라로서의 수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OECD 산업수학 보고서라는 게 2년 연속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그 문제 해결 인프라로서 수학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아주 따끈따끈한 일본의 그 산업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산업성에서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의 해결의 어떤 도구로서 수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두툼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수학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영역을 산업수학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지진, 뭐 어떤 전염성 질병의 감염 경로를 어떤 파악하는 것, 빅데이터 사용하죠. 이런 문제들은 모두 공공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을 Year of MPE라고 지정했었는데요. MPE는 Mathematics of Planet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문제, 즉 기후 변화 같은 문제들은 실험실에서 그걸 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거대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수학적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렇게 거대한 주제, 그러니까 실험이 불가능한, 재현이 불가능한 주제들은 결국 수학적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Year of MP라는 그 수학, 그러니까 지구의 수학이라고의 해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러한 문제, 그 인류가 처한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는 신소재 개발에서 실제로 그 topological data analysis라고 하는 위상수학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최근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 지역에서는 예를 든다면 가스회사가 있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가구를 서비스하는데 그 가구들을 매일매일 그 순찰합니다. 퍼트롤, 혹시라도 가스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퍼트롤을 경로를 바꾸면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데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로가 최적일까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 수학자들이 실제로 해결했었습니다. 이건 국내 사례입니다.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런 분야들이 그 수학적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야로 보입니다. 그 실제로 지금 암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그 스마트폰에도 다 암호가 들어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암호는 결국 해커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IoT는 경량 아주 가볍습니다. 그 안에다 슈퍼컴퓨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암호를 넣으면 이거를 자기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우면서도 최대한 암호를 높이는 경량 암호는 그래서 전통적인 암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컴퓨팅 파워가 작은 그런 디바이스에 어떻게 안전한 암호를 넣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수학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빅데이터냐면 매일 나오는 그 정보량을 책으로 환산한다면 약 5조 권 분량입니다. 인류 문명 이전에 인류 문명 2000년 동안 쌓은 그총 정보량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정보량의 1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총 정보의 90%는 지난 2년 동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빅이라는 거가 빅데이터의 빅이 정말 빅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전 방식으로 경험에 의존해서 직관에 의존해서 이 데이터에서 어떤 시사점을 끌어내는 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 나 이 무슨 뜻인지 알아라고 말한다는 건 이제는 조금은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하나의 이제는 학문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바꿉니다. 빅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잡음들, 노이즈들을 다 제거하고 작은 에센스 데이터로 바꿔서 그것으로부터 결국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학자들의 빅데이터 대응 방식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알파고가 실제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예를 지금 말씀드린 거대 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바꾸는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미인도 논란은 다 아시죠? 그 가짜냐 진짜냐, 그 선경자 화백은 자기 거 아니라고 가짜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완 화백의 작품은 본인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13개 다 가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미술 작품의 그러니까 위작품을 가려내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거부감도 강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샀는데 예전에 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투자를 한 것일 텐데 그게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당시 아마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인 것을 가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년 전에 2008년에 미국의 PBS라고 하는 한국의 EBS에 해당하는 공영방송이죠. 이 P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송했는데요. 이게 이제 노바가 만든, 그러니까 노바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과학 다큐멘터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 가장 공전의 히트를 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노바의 작품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이 봤죠. 이 노바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그 6개의 그 고흐의 작품, 벤고의 6개의 미술 작품을 보여주고 그 중에 5개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이 가짜 가려내기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오픈 챌린지를. 근데 세 팀이 결국 이걸 가려냈습니다. 이 가짜인 것을. 그 세 팀이 이걸 가려내는 과정을 쭉 찍은 다큐입니다. 어떻게 이걸 결국 결론에 다다르는가를. 그 세 팀이 다 성향이 다르고 한 팀은 수학자 팀이고 한 팀은 전산학자 팀이고 뭐 이렇게 한 팀은 공학자 팀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어떻게 보면 문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여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수학 이거 맞췄던 세 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인데 그 잉그릿 돕시라고 하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님이고 옮기셨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 프린스턴 교수님인데. 아, 지금은 두크 대학의 석좌 교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 개인적으로 저랑 가까운 친구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거 해결하셨냐 그랬더니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원작자는 자기 그 어떤 생각을 일필휘지 그려나간다는 거죠. 근데 모작가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다큐에 보면 실제로 그 캐스퍼스라고 하는 그 여류 그 고흐 전문가가 직접 고용을 이게 계약을 맺어서 직접 나와서 가짜 만착 그 그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 이 수학자 잉그릿 돕시의 주장은 그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딘가에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저함이 그 그림에 숨어 있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저함을 정량화하고 찾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분의 답이었습니다. 주저함의 정량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quantification of hesitation인데 심리학자 뭐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한 걸까요? 이분의 설명은 뭐였냐면 저기 보면 저기 저 그림에서 먼저
대강의 아웃라인만 끄집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강의 거칠게 그린 선이겠죠. 끄집어내면 나머지 남는 것은 좀 더 흐릿해진 그림이겠죠. 윤곽이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그림을 윤곽 더하기 세부정보로 나눈다. 이 세부정보는 흐릿한 그림이니까 또다시 그림이니까 다시 그것에 또 윤곽을 끄집어내고 더 세부정보로 나눈다. 이렇게 반복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주저함 정보는 윤곽이 절대 안 나타나고 세부정보에 남는답니다. 윤곽에 나타나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저함은 세부정보에 남는데 그게 점점 흐려지니까 한 10단계 내려가면 진짜는 진품은 세부정보가 더 이상 없대요. 윤곽만 있대요. 그런데 가짜는 여전히 거기에 주저함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부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단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짜다. 그 암스테르담에 그 벤고 뮤지엄이 있습니다. 고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에 그 아주 인출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고흐 작품들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까지 성공률이 거의 100%, 제가 알기에 긴가민가 약간 뭐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하고 이제까지 거의 100%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 여기서 물론 그 윤곽 더하기 세부 정보로 나눌 때 웨이블릿이라고 하는 수학 이론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수학적인 발상의 전환이죠. 새로운 이론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단지 수학을 미술품 위작품 가려내는데 쓸 생각을 한 것일 뿐이죠. 연결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아닌 어떤 그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연결입니다. FBI가 저 1990년대 초반에 오픈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10밀리언 달러 그 저 그랜트를 걸고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FBI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현장에서 경찰이 지문을 딱 찾으면 그게 보통 20메가바이트인데 이거를 이 각각 20메가인 5억 개랑 비교해서 가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죠. 슈퍼컴퓨터로 해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걸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식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제가 내부에서 안 풀리면 그걸 깝니다. 오픈 챌린지를 해서 돈 걸고 그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각 부처에서 나오는 안 풀린 문제들을 쭉 모아놓고 상금 걸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식의 특징은 내부에서 안 풀리면 오픈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게 일종의 미국식 위즈덤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느냐면 지문을 윤곽 끄집어내고 아주 그러니까 지문은 20메가바이트인데 윤곽은 선이에요. 선 몇 개의 선. 윤곽 끄집어내면 그건 3킬로바이트밖에 안 돼요. 윤곽 빼고 나머지 세부 정보. 점점 흐려지겠죠, 지문이. 이렇게 그 컴퓨터에 저장할 때 그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윤곽 세부 정보 이렇게 저장을 하면 현장에서 왔어요. 현장에서 온 것도 또 윤곽 세부 정보로 나눈 다음에 윤곽 3킬로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그거랑 비교한답니다. 그러면 그건 순식간에 비교되거든요. 5억 개라도. 그러면은 5억 개 중에서 한 100만 개만 남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윤곽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 100만 개 중에서 찾아내면 돼요. 다시 또 두 번째 윤곽하고 비교해서 3킬로바이트 또 순식간에 검색해서 거기서 또 틀린 거 아주 윤곽이 너무 틀린 건 다 날려버리면 한 만 개 남아요. 이렇게 몇 단계만 가면 그래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FBI가 지문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아마 우리나라도 이 방식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학적 인사이트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인프,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 해결의 인프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이분은 그 아카데미 기술상을 두 번 받은 수학자입니다. UCLA에서 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은 그 스탠퍼드의 전산과 교수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이분이 유체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 이제 이분이 저 캐리비아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저 장면이 현장에서 뭐 한 주구장창 한 1년쯤 기다리고 있다가 재수 좋게 찍은 그런 장면이 물론 아니겠죠.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로 이렇게 그린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 장면이 그 유체역학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체역학 그 핀미분 방정식인데요. 이걸 실제 풀어서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과 이런 걸 초기 조건으로 해서 풀어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모양이 저 모양이라면 0.01초 후에는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될지 0.02초 후에는 어떤 모양이 될지를 화면에 뿌려낸 겁니다. 그 방정식을 풀어서 그렇게 해서 그려내면
직접 현장에서 찍은 어떤 장면보다 또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로 그린 어떤 그림보다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저걸 체험해본 감독은 그 리얼함이 너무 못 잊어서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중독되는 거죠. 다시 그걸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분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고 스탠퍼드에 게다가 아카데미상을 두 번 받았고 그 이분 블로그에 가보면 자기가 아카데미상 첫 번째 받았을 때 보통 기술상은 유명한 배우가 와서 줍니다. 수여를 근데 이분은 제시카 알바가 줬대요. 그 첫 번째 수여를 그래서 그 블로그에 가보면 본인의 약간의 잘난 척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1피트 앞에서 봤다 뭐 이런 자랑을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봉이 김선달이에요. 일단 새로 만든 수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다 있는 것이고 그거 수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뭐 아마 저도 유능한 대학원생 한두 명이랑 한 두세 달 작업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나하나 요소를 보면 이 사람이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기여는 뭐냐면 수학하고 헐리우드를 연결할 생각을 한 거죠. 그거 이외에는 이분이 기여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저런 그 태풍이 치는 저런 물이 이런 장면을 리얼하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오랜 동안 헐리우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어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분도 새로운 걸로 해결한 게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있는 것들의 연결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격 의료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는 사실 그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창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창업되고 있는 분야가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분야 다 무풍지대입니다. 두 분야의 창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한 그 현재 미스매치인데요. 글로벌한 현상과 국내 현상이 아주 다른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산업은 왜 안 되냐면은 교육산업은 대부분 같은 클래스룸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다음에 이 자기 앞에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이 얘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애가 답을 하면 그거 보고 아 얘는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얘가 알아가지고는 기계학습 방식으로 합니다. 딥러닝 방식으로 얘가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그런다 뭘 모르는 영역으로 가서 다시 공부시키고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별화된 학습시키는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이 교육산업 근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한 반이 있는데도 다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열반 안 나눠도 우열반 나누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치욕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열반으로 가면 창피하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은 그러니까 우열반 안 나누고서도 서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치동만 믿지 기계를 안 믿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료산업 대부분 다 법에 묶여 있어서 불법이어서 아예 창업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다 그것입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생체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심박수도 재고 뭐 체온도 재고 해가지고는 어디 클라우드에 숨어 있는 뭐 백만 명의 그 역대 환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그 유사성을 재는 거거든요. 유사성 재일 때 수학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건데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에 모여 있는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우리나라는 현재 봉착해 있어서 이게 못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결국은 그 수학이 의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죠. 또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당뇨병이 아직 아니지만 5년 안에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요즘은 프리딕트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 아직 안 걸렸는데 이분이 그랬죠. 유방암에 아직 안 걸렸는데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서 실제 수술을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제거 수술을. 근데
그게 당시에는 이제 의료 윤리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아직 안 걸린 사람을 수술해주면 어떡하냐고, 수술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 그런 그 TDA라는 그런 그 수학, 의상수학적 수학인 그 데이터 분석법으로는 아직 안 걸린 사람도 그 사람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까지 요즘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역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워서 그런 수학이 최근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보통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보통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통계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통계학과 완전히 별종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상수학,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쉐입을 보고 그 어떤 프리딕션이 가능한, 특히 의료에서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응용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이 통계와 완전히 다른 별종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이 최근에 수학에서 출현하고 있다. 일단 오늘은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그 연구실에만 이제 머무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업이 이루어졌고 ISD는 통계학자가 아닌 의상수학자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TDA라는 걸 상업화해서 실제로 아주 그 몇 개의 분야에서 아주 브릴런트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하고 유방암 예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딕션은 다이그노시스랑 다릅니다. 아직 안 걸렸는데 걸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서 완전히 브레이크스루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유명한 벤처 투자자입니다. 산 마이크로 시스템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이분이 주로 투자하는 영역이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인데 이분은 의료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의사의 80%가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현재 자녀가 공부 잘하면 무조건 다 의대 보낸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때문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알파고를 만든 알파고의 아버지 드미스 사사비스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기후변화 같은 그런 그 지구적인 문제에도 알파고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실험실에서 재현이 불가능한 문제들의 가장 유용한 툴이 이런 방식입니다. 도시의 교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베를린에서 이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 사례인데, 예전에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이제 수도를 본에서 서독이, 원래 서독의 수도는 본이었죠. 베를린으로 옮겨갔는데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합쳐지고 나니까 이 교통 문제가 말도 못하게 이제 심해졌다고 합니다. 동베를린 쪽은 버스가 별로 필요 없고 서베를린은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버스를 서베를린 쪽으로 옮기면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도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일이 됐지만 아직은 물리적인 통일은 됐지만 화학적인 통일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홀대하나? 이것 때문에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합리적으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쪽에 교통이 디맨드가 더 많으니까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모를 했답니다. 여기도 이거 해결할 사람 공모에 당시 선정된 사람이 마틴 그레첼이라고 하는 수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인티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수학적 방식으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도시의 그 배차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뭐 큰 도시 교통 문제가 심각한 도시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그 제로 베이스로 그 나온 결론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수학자들에게 맡겨주시면 1년 안에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앞으로 나가는 버스가 내일부터 안 온다고 하면 데모하고요, 피켓팅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께서 또 뭐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이트 실버가 최근에는 이분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트럼프 선출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실패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특히 그 미국의 상원 선거 같은 경우는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간선입니다. 주별로 또 하는데 주별에서 또 한 주에서도 이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승자 독식 이런 구조로 주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식 선거제도는
근데 그런 복잡한 선거 제도에서도 빅데이터 방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그 답은 데이터 속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사례들이죠. 제가 시간이 가서 뭐 경제학의 사례, 뭐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필드상이라는 게 보통 가장 큰 상인데, 노벨 수학상은 없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수학자는 13명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외는, 또 다른 예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트란 러셀 같은 수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 보통 문학자, 평화운동가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케임브리지의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ICT 쪽에서도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에서도 신소재 그 개발할 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재료들을 섞어서 새로운 물성을 가진 재료를 만드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방대한 그 크리스탈린 머티리얼 저기만 가지고 따져도 17만 개 크리스탈 구조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섞으면 새로운 물성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으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섞어야 되나가,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 조합이, 그 비율의 조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게 무한대 이제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인데, 문제는 large scale optimization 문제죠. 너무 많은, 게다가 연속 최적화가 아니라 이산 최적화 문제입니다. discrete optimization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topological data analysis라는 방식으로 최근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나오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답은 데이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지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양은 이제는 문과 이과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마케팅하는 분들 다 요즘 데이터 분석해서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거든요.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이과의 문과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양이고, 신문에 나오는 통계 데이터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럼 남들이 해석해 준 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반쪽짜리 지식인이 됩니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사유의 어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통계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 반영돼야 되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슬라이드입니다. Factfulness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최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담인데,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망치가 있어 너무 싱싱해서 뭐 망치로 이렇게 못이 아닌 것도 무조건 다 두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의 오류, 너무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모든 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경향성이 있다. 세상의 문제는 다양하고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식을 요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약간의 경각, 조심의 필요성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는 그 책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보시면 미국의 SAT 시험 결과입니다. 지금 한 20년 넘게, 30년 동안에 여기 보시면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 점수보다 낮아요. 너무나 일관성 있게 낮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그래서 보통 많은 기자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서 수학은 또는 과학은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DNA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거든요. 보세요라고. 이거 뭐 할 말 없죠. 근데 한 해를, 이게 2016년에 요 해를 딱 잘라서 요때 해만 본 겁니다. 그 점수의 분포. 여학생과 남학생이 여기서 보면 완전히 별종으로 보이는데,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거의 분포가 같죠. 그러니까 약간의 밀집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일부 이제 남학생이 더 많은 것인데,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면 여학생의 경우 너 그거 시집 가는데 도움 안 돼, 아마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가 디스카리지 시키는 가능, 그 정도의 영역으로 보이거든요. 이 차이는 그게 크지 않죠. 근데 그런 문화적 요소로 해석이 가능한 정도 오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은 수학자라면 너는 천재야 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차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 문화적 요소인 것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DNA가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어뷰스하는 것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고 데이터에서 답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교육과 연구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그것들이 과용될 때 생기는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